5% 밑에 3%까지 가기가 지옥입니다. 유튜브 올라갈 때마다 형 얼굴이 점점 슬림해지시겠네요. 매주 달라지는 모습을 기대해주세요.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다. 요 정도면은 네. 음원이 안 잡히겠죠? 일단 저도 한 105kg로 시작했는데 10kg는 금방 빠졌어요. 닭다리살 좀 먹고 안 좋은 것만 좀 덜 빠졌더니 그것만 해줘도 디톡스 되면서 네, 빠지더라고. 지방만 걷어내는 게 진짜 힘들거든. 지금 그 상황이라서 딱 정체기. 나는 네. 어제 마트 가서 제일 먼저 산 게 뭐 앞에서 있었지 모르겠지만 네. 같이 다이어트 하는 경우 보니까 닭다리살을 주민경 선수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. 저랑 같은 거 닭형 제품인데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아, 꿈질꿈질 하고 있어요. 정 목표 시간째인지 모르겠습니다. 아니 안 그래도 닭가슴살만 먹다가 너무 질려서 닭다리살로 갈아탔는데 형 어떻게 드시나요? 나는 아주 단순해. 그냥 부어. 저는 이렇게 뒤집어서 밥은 이렇게 해서 먹고 쟤를 여기에다가 부어 먹는 거죠. 아 그래? 네. 설거지가 하기가 귀찮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그릇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이제 부어서 먹고. 그러면 여기 우리가 통다리살 숯불 직화 네. 사천짜장 사천짜장 스리라차 왕갈비 가위바위보 스리라차 갈게. 스리라차 저 하나 골라도 되나요 그러면? 어 하나씩 걸. 저는 다 먹어봤거든요 사실. 근데 왕갈비 맛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지금. 진짜 제가 해보니까 체지방 5% 밑으로 내리는 상황 아니면 양념까지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. 저는 근데 진짜 체지방 5%를 태어나서 지금까지 찍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한번 극단적으로 찍어봤기 때문에 7% 만드는 거는 사실 크게 어렵게 와닿지는 않아요. 그 아마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. 그 7% 밑에 5% 5% 밑에 3%까지 가기가 지옥입니다. 자, 잘 먹겠습니다. 먹어보자. 네. 고추장 맛. 저는 이 왕갈비 맛을 먹고 아 이게 닭다리살이 다 좋은데 맛있어서 많이 먹게 되는 거를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걸 그런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. 보통 우리 등치대는 두 개 먹고 고민하거든. 밥이 조금 남더라고 나는. 그래서 나는 이거 두 개 먹고 하나는 다른 제품 있어. 네. 닭 안심살로 나온 아 허브 갈릭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그걸 하나 더 먹었지. 근데 요즘 너무 식단하기 쉬운 거 아니에요? 먹으면서 살짝 죄책감 드는 맛인데. 근데 이게 그냥 스리라차랑 스리라차 맛다시 에디션 두 개가 있잖아요. 맞아. 뭐가 더 맛있어요? 처음에는 맛다시 에디션이 네. 더 낫다고 느꼈는데 네. 먹다 보면 스리라차가 맛이 조금 약하거든. 네. 스리라차가 더 오래 먹더라고. 안 물리고? 그건 스리라차 특유의 향이 있고 얘는 맛다시 군대 갔을 때 먹은 거 맛다시. 전 전역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맛다시가 더 맛있던데. 빨리 다음 닭다리살 먹고 싶습니다. 형 사천짜장만 드실래요? 가봐봐야지. 전 사천짜장 맛을 먹기 위해 이기겠습니다. 아 그럼 너 사천짜장 먹어. 그럴까요? 좋아요. 아니 이게 그냥 짜장이에요. 밥하고 잘 맞아. 네. 보이나? 여기에 이제 먹은 다음에 밥을 넣어서 먹을 생각입니다. 난 애지당초 밥 위에 보여. 네, 향도 아깝거든. 이제 냉동을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네. 중간 부위가 덜 익고 막 이렇게 튀어. 근데 해동을 미리 하루 전에 이제 냉장실에 넣어서 식혀놓으면 튀는 것도 되라고 바삭바삭하게 되는 부분이 생겨. 아 맞아요. 그게 맛있어. 원래 직화랑 이제 불로 한 번 한 건데 네. 전자레인지에 약간 바삭바삭한 그런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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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정이 네. 생겨. 아~ 양념도 좀 뭔가 더 눈적이 네. 되고 바짝 졸인다. 졸여진 느낌으로. 그러면은 이제 일반 치킨 가맹점처럼 그런 맛을 느낄 수 있지. 사실 나는 네. 아침에 탕수육을 먹고 왔거든. 아 원래는 바로 먹으면 안 돼. 요 핑계로다가 닭이랑 먹는 거야. 식단을 일반식에서 바꾸고 나는 지금 이틀 만에 3kg 빠졌어. 피자 치킨식 아니에요? 그게 요새 현대생활에서 일반식이야.
피자, 치킨, 순대국밥, 돈가스. 이런 거 너무 맛있는 것들. 그러니까 몸 안에 이제 부종이 빠지는 거야. 얼굴이 조금 얄쌍해지셨어요. 그때 왔을 때는. 그니까요. 빵빵했지. 한 이틀 만에. 보통은 이제 두 개를 먹고 하나를 먹으면 햇반이 320칼로리 되나? 그리고 저게 뭐 넉넉 잡고 200이라고 치면 네. 700. 두 개에다. 그지. 700 조금 안 될 거야. 근데 그렇게 해서 세 끼 먹어도 2,100이니까. 2,100. 네 끼 먹으면 2,800. 800. 아까 거랑 뭐가 더 맛있어요? 어렵다. 어려워요? 엄마가 좋아, 아빠가 좋아 이런 느낌. 저는 아직도 손 많이 가는 건 맛다시 에디션 같아요. 군대 전역한 지 얼마 안 됐어요. 네. 그게 밥이랑 먹었을 때가 제일 무난하고 안 질리는 것 같아요, 저한테. 한번 질릴 때 그냥 맛다시 에디션 말고 그냥 스리라차를 먹어봐. 오히려 맛은 덜 강한데 네. 직화 숯불향 같은 게 그 공정이 있더라고. 불맛. 제가 이제 이렇게 먹고 있는 걸 체육관에서 사람들이 보잖아요. 자꾸 입맛을 다시더라고요. 그렇지. 전자레인지 돌려오는 냄새가. 가슴살 먹을 때는 쳐다도 안 보던데. 맛있어 볼 수밖에 없어. 냄새부터 맛있으니까. 너무 금방 먹은 거 아니지? 어떻게 배고픈데. 포만감이나 이런 것도 충분한 것 같고. 네. 운동을 좀 하시는 분이면 이 정도 괜찮은데 운동이 어렵거나 얼마 못 하시는 분들도 일상생활에서 다이어트 하실 때 하나가 딱일 것 같아. 하나. 집에서 나올 때 네. 도시락에 밥만 싸. 밥만. 아. 근데 햇반 하나랑 딱 닭다리살 두 개 먹으면 차요 배가. 괜찮아. 네. 그리고 막 맛있으니까 막 먹다 보면 더 먹고 싶긴 한데 이렇게 먹고 딱 일어나면은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배 부드럽더라고. 맞아. 운동할 때도 힘도 충분히 나오고 운동 끝나고도 이 정도면 회복하는 때. 맞아요. 괜찮지. 100% 닭가슴살, 닭다리살만 먹기는 힘들고. 네. 기능성으로 뭐 운동 직후에나 아니면 못 먹을 때 뭐 프로틴이나 네. 자기한테 맞는 거를 따로 드신다고 해도 베이스로 깔고 가기는 제가 볼 때 괜찮은 것 같아요. 형은 전자레인지가 없었던 때도 있었어. 밥을 싸오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. 이거를 어떻게 아예 그냥 해서 와. 네. 그래서 그냥 차게 먹어. 아 차게. 훨씬 맛있어. 배고플 때 먹어봐. 그냥 밥알까지 다 핥아. 원래 치킨은 좀 차게 먹어도 맛있어. 꿀팁이 진짜 그거네. 살짝 해동하고 돌리는. 그러니까 하루 이틀치를 냉장에 넣으면 다음날 해동이 되거든. 조리 시간도 단축되고 네. 더 맛있게 되고 삐져나오는 것들이 훨씬 덜해. 지방만 걷어내는 게 진짜 힘들거든. 지금 그 상황이라서 딱 정체기. 딱 정량화된 것만 먹어. 햇반이나 저거나 그래갖고 너가 먹는 거를 잘 기록을 해야 돼. 그래서 이 정도 운동량에 오늘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딱 된다. 그게 감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좀 수월하더라. 근데 제가 알기로 요거 성분 표시가 단백질량은 이제 최소로 잡은 게 저거고 뭐 지방은 최대로 잡은 게 저걸 거예요. 아마 실제 성분이 저것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. 맞아. 그게 사실인 게 예전에 그게 있었어. 얘네들을 랜덤으로 보내서 성분 검사를 하거든. 네. 근데 재석에 성분이 하나가 높게 나오면 그게 이제 허위가 돼버리니까. 아. 그래서 성분표를 한번 수정을 한 걸로 알고 있어. 아. 그리고 지방을 또 아예 안 먹을 순 없잖아요. 그렇지. 다이어트 하면서도. 나는 어제 마트 가서 제일 먼저 산 게 뭐 앞에서 있을지 모르겠지만 호두 먼저 샀어. 호두. 그 에너지원이기도 하지만 우리 몸 대사 호르몬에 반드시 중요한 거라 지방을 빼는 순간 다이어트는 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애매한 식물성 지방보다 나아요. 그 산화된 것들이 많거든. 네. 올리브유 같은 것도 좋은 지방원인데 버진 올리브유는 그나마 나. 근데 뭐 해바라기, 까메멜 이런 애들은 그냥 마트에 진열될 때부터 산화가 시작된다. 그래서 드실 거면 버진 올리브오일을 드시고 그거를 작은 사이즈 지방도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. 뭐 고구마나? 고구마는 이제 탄수화물이랑 그 하루 양을 깔아주는 거야. 그거 하루 동안 나눠 먹는 거야. 아. 운동을 하면은 운동 전에는 뭐 이만큼 하나 먹고 부스팅 해줘야 되니까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는 채워줘야 되니까 조금 더 먹고 가기 전에 또 먹는다든지 해서 요거를
내 생활 패턴 따라서 그냥 나눠서 어차피 칼로리는 정해져 있습니다. 그리고 예전에는 내가 막판에 진짜 고구마랑 닭다리살만 네. 먹었거든. 그때 고구마를 450g까지 낮췄어. 그 450g이면 진짜 얼마 안 되죠. 요게 고구마라고 그러잖아. 네. 요거 한 3개? 요거 3개. 익히기 전에. 요거 한 3개 정도. 이거를 하루 동안 먹는 거야. 그래서 나머지를 지방이랑 단백질로 채웠거든. 그래서 그때는 내가 닭다리살을 한 7개씩 먹었어. 형님이 어쨌든 다이어트를 지금 처음 해보는 게 아니니까 경험에서 다 나온 말이니까 신뢰가 가네요. 근데 사람마다 또 케바케라가지고 원래 여기까지 잘 먹어 배불러.